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토르 시리즈는 마블 코믹스를 실사화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코믹스는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토르 라그나로크에 녹아있는 북유럽 신화의 흔적들을 살펴봅니다. 뜨거운 땅 속 어딘가 단단히 묶여있는 토르. 이곳은 아홉 왕국 중 하나인 무스펠로, 태초에 존재한 남쪽의 불타는 영역입니다. 이전 영화 속 컨버전스에서 찾을 수 있던 지역이었죠? 무스펠에는 수르트라는 거대한 검을 든 불의 거인이 존재하는데 그는 예언에 따라 최후의 라그나로크를 일으킬 것입니다. 바로 토르 맞은편에 앉아있는 저분이요. 라그나로크는 종말을 불러오는 이벤트인 만큼 영상 후반부에 제대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I am Hela, Odin's firstborn, the commander of the legions of Asgard, the rightful heir to the throne and the goddess of death. 그녀는 안개가 뒤덮인 암흑의 땅 니플헤임을 다스리는 헬에게서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곳은 병사하거나 노환으로 죽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등 바랄라와 대비되는 위치에 있어 전장에서 죽지 않은 이들이 향하는 곳이죠. 이윽고 아스가르드를 장악한 헬라는 죽음의 병사들과 함께 거대한 늑대 펜리스를 일으킵니다. 펜리스는 그 강인하다는 헐크를 씹어버리기도 하는데요. 신화에서의 이름은 펜리르로 티르의 팔을 베어문 적이 있으며 라그나로크 때 오딘을 씹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아스가르드 신들의 꿰매 넘어가 강력한 구속도구로 붙잡혀 제압당해 복수의 이빨을 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둘은 로키의 자녀들입니다. 참으로 로키만이 가능한 운명의 고리지 않을까 싶네요. 한편 검투사로 팔려간 토르는 아스가르드 사람을 보고 아는 척을 합니다. I call you a Valkyrie. 발키리는 오딘의 명에 따라 전장에서 사망한 전사들을 바랄라로 인도하는 이들입니다. 영화에서는 특수부대로 그려지기에 여전사라는 이미지가 같을 뿐 세부적인 설정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느덧 팀이 된 발키리와 브루스, 토르는 웅장한 크기에 평평한 모습이 참 인상적인 아스가르드에 도착합니다. 앞서 천둥의 신 영상에서 아스가르드를 애쉬르 신들이 기거하는 곳이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아스가 애쉬르, 즉 신들을 일컫는 말이라면 가르드는 울타리를 일컫습니다. 무스펠은 화산 활동, 니플헤임은 극지방의 매서운 추위와 빙하인 것처럼 북유럽 문화에서는 혹독한 자연 환경을 방어하고자 울타리를 마을에 둘렀는데요. 덧붙여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여겼고 신화에서도 세상은 둥근 원반 모양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이를 반영해 아스가르드는 평평한 땅과 바다에 둘러싸인 둥그런 모습으로 설정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라그나로크는 신화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한 아스가르드의 멸망입니다. 수르트가 일으킨 불길과 강력한 지진, 죽음의 존재, 그리고 앙심을 가진 여러 거대 생명체가 쳐들어와 오딘과 토르를 포함한 모든 신들을 죽음으로 인도하죠. 그렇다고 해서 라그나로크 이후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 땅은 녹색빛으로 물들면서 남자와 여자, 새로운 생명과 삶의 갈망이 점차 번성해 갈 것입니다. 아스가르드가 파괴되는 것이 되려 아스가르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은 이러한 결말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4편 러브 앤 썬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